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체르니우의 모습입니다. 폐허가 된 체르니우의 모습입니다. 복구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의 BMP가 파괴되어 불이 난 모습입니다. 제가 4시에 올리는 영상에서 러시아군이 폴로이에 직결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전투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전투 거부 이유는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하여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지휘관입니다. 해병대 지휘관의 말에 의하면 곧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아주포스탈 한 곳만 남은 상태이며 조만간 마지막 진지도 함락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리우폴 항구의 돈바스 섬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해군의 경비함인데요. 침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빵까지 직접 만들어서 준다고 합니다. 더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에서 시민 학살을 그만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우폴의 체첸군입니다. 이들은 아주포스탈로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론을 통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친러 반군의 탱크인데요. 주포에서 불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공격 중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여러 발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의 모습입니다. 트랙터 두 대로 BTR-82A를 노획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선전 영상입니다. 러시아는 건물 외벽에 붙은 우크라이나군의 선전 포스터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1000톤 이상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돈바스 지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방정교회의 가장 큰 교파인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가 이번 전쟁은 성전이라고 말해버려서 동방 정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정교회에서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과의 결별을 해야 한다고 반발 중입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외국인 용병들이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라면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제네바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생포될 시 탈락 치유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현 러시아 3색 국기에서 소련 국기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스크바함의 작전 계획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함은 오데사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넵튠 미사일을 맞고 격침을 당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 국회의원 중 한 명인 미하일 셰레미트는 젤렌스키와 마리우폴 포로 간의 포로 교환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부차 사건이 러시아를 고립화시키기 위한 서방의 수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를 미사일 유럽 이사회 의장이 키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 한화로 9,876억 원의 무기 지원 계획을 다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8억 달러 규모 이후 또 한 번 더 제공하는 겁니다. 루마니아는 구급차 11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에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100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톤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구급약품 등 의료품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최애국 무역 지위를 처리했으며 8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